자신이 만든 레임드 레인지들은 여기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걸 만드는지 궁금하면 데이터에서 네임드 레인지 메뉴로 선택하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할 만한 것은 필요가 없다 싶으면 없애면 됩니다. 휴지통 있죠? 휴지통에다 버리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보다시피 이렇게 레퍼런스 에러, 그죠? 레퍼런스 에러가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레인지를 정해서 뭘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숫자 하나, 그죠? 숫자 하나만 어떻게 상수라고 얘기하죠, 그죠? 상수. 상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하나의 상수 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내가 만드는 어떤 상수들, 예를 들어서 파이, 그죠? 파이, 파이나 3.14잖아요, 그죠? 파이 3.14 그리고 3.14 5이 쭉 나갔는데 그냥 3.14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거 하나만 그냥 네임드 레인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파이 단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내가 어디 파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파이 3.14죠. 곱하기 이 녀석. 그럼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14 곱하기 뭐 하는 것보다도 내가 정의해 놓은 상수대로 그대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래서 스코프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었죠. 스코프는 어떤 변수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인데 기본적으로 스코프는 뭐예요? 구글 시트입니다. 그래서 구글 이걸 전체 그래서 시트 1부터 해서 끝까지 전체 하나의 구글 시트 문서가 스코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수를 정해 놓다 하더라도 다른 시트에서도 걔를 불러서 쓸 수가 있는 거죠.